주문진항의 막내 선장님 성주 씨입니다. 작년부터 고기잡이를 시작했죠. 출발하겠습니다. 성주 씨는 권투 선수였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평생 바다를 일구온 아버지로부터 어선과 함께 바다 사내의 삶을 물려받았습니다. 배운도는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작년 초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거 배에다 망치질을 하시네. 네. 여기를. 이건 제가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할까 해서 그래갖고 좀 아버지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배가 작으니까. 네, 작아서 선반을 만드는 거. 봄철에는 문어를 잡고 여름철 더울 때는 이제 또 수온이 올라가니까 장어들이 더 서식하기 이제 좋은 환경이어서. 어부가 된 전직 권투 선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뱃일을 배우다가 혼자 조업을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사각의 링을 떠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망망대해라는 경기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복싱할 때는 보이는 상대인데 이거는 바닷속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거의 제 추측으로. 네. 오래된 그 아버님 때 분들은 이제 뭐 오래된 노하우로 하시나지만 저희는 일단은 하고 보자. 예. 네. 멋있어요. 네. 저 지금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이 좁은 사각의 링에 있다가 네. 넓은 바다 나와서. 아우,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예. 네.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체육관을 운영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는데요. 권투 경기만큼이나 쉽지 않았다는군요. 체육관 있을 때는 뭐 아침에 나가면 밤 늦게 애들 뭐 잘 때 막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바다일은 내가 낚시 놓고 나면은 저녁 시간에 이제 같이 저녁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얼굴도 보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뭐. 네. 많이 잡든 적게 잡든 그만 해주고 이렇게 저 남쪽은 빨간색 네. 예. 이 색깔로 3일 만에 어렵게 나간 바다 삶과 희망이 넘실거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네. 기대를 걸고 어제 던져놓은 주낙을 거두러 갑니다. 되게 떨리죠, 저때? 그렇죠. 밤에 혼자서 가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아, 뭐 무서운 건 없습니다. 네. 권투 선수인데요. 어제는 잔잔하더니 오늘은 바다가 좀 거치네요. 그러게요. 이쪽이 누울 정도니까. 예. 원래 네,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조류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물살이 너무 세니까. 아이고 불가사리. 저 그 연기 네. 불가사리. 아 초보 선장님 장어 많이 잡아야 할 텐데요. 아 비까지 내리고 너울이 사나워집니다. 아이고, 조심하셔야겠어요.
완전 뭐랄까 가장 힘든 날인데요. 주낙을 다 올릴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 와. 오, 오. 예. 오, 야, 이거 무섭다. 이번에 큰 거 낚였습니다. 큰 거 하나 올라왔네. 네. 사람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게 바다라지만 인내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바다입니다. 이렇게 뭐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뭐 20킬로 정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와, 자, 아, 통통합니다. 야, 이렇게 이 동해 중진 장어 또 눈 마주쳤어요. 예. 그건 어디다 쓰시게? 여기. 예. 응? 보약하려고 보약. 어? 아, 집에 또 식구들을 갖다 주시게요? 네. 이제 어부가 된 지 2년 차지 않습니까? 네. 이 권투로 치면 몇 라운드에 들어갔다고? 아, 이제 1라운드 초반? 예, 네, 1라운드 초반으로 보시면 돼요. 아직? 예, 네, 탐색전. 네. 탐색전? 그쵸. 탐색. 이 바다하고 이제 저의 이제 탐색전? 이라고 할까? 네. 이 몇 라운드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꾸준히 이렇게 뭐 포기하지 않고, 예, 먼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12라운드까지 꾸준히 제가 이제 몸이 다 힘이 나는 데까지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서 편히 쉬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법이죠. 그럼요.